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팬의 김수근이에요. 아, 어저께 겨울 스포츠 관련 교육 방송을 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오늘 지금 여기 목동 실내 빙상장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을지 참 지금 어쩌다가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제가 스키는 사실 좀 타거든요. 오히려 스키가 더 쉬워. 지금 제 스키가 더 익숙하고요. 지금 오히려 스케이트를 거의 내가 10년 만에 타보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타보는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지금 스키 걸어갈 때 그 자세처럼 지금 일단은 적응 훈련을 하고 있어. 아직 지금 이 벽이 붙어서 가는 거 봐. 아, 참 살다 이런 일을 다 하네요. 그 컨텐츠 하나 하겠다고. 아니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지금 치러지고 하는데 비록 여기가 강릉은 아니지만 뭐 목동이긴 한데 뭐 강릉 빙상장 생기기 전까지는 뭐 여기서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조금 더 타보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좀 약간 10년 만에 타는 거야 적응 좀 되면 그때는 한번 셀카봉 들고 한번 찍어볼게요. 와, 저기 보이시죠? 저기 무슨, 와 진짜 그 피겨스케이팅 그 안무 연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다 김연아가 따로 없어요. 와 진짜 김연아 홍보대사가 이런 걸 알면 뭐 얼마나 기뻐할까요. 와 그래도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탈 줄 아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찍으면서 타는 거지. 뭐냐, 진짜 초보자들은 이런 걸 따라하지 마세요. 처음 타시는 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나야 뭐 이제 나름 이제 스키 타는 감각이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탈 수가 있지. 그 어린이들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네. 나야 뭐 지금 여기 이렇게 잠깐 되게 뭔가 어설픈. 네, 따라하지 마세요. 참 스키 좀 탔다고 이제 이런 거 좀 적응이 된다. 돌려 넘어서 사람 만들었어요. 제대로 넘어졌어요. 돌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저런 모습은 부럽다. 옛날에 강릉에 빙상 경기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서 있죠. 여기 목동에서. 저기 지금 평창올림픽 붙어있긴 한데 여기가 목동 실내 빙상장이고 여기에 그 지하 연습 경기 하는 데가 또 있어요. 아마 여기가 하키 경기장 전용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데 여기서 저기 보면 저 가운데 트리플 악셀 할 것 같은 애들이 좀 몇 명 있고요. 네. 참 저 위에 음향 시스템도 딱 그 피겨 스케이팅 할 때 음악 그 틀 때 딱 그렇게 딱 있네요. 와 저기 보면 진짜 스키 꿈나무들, 스케이트 꿈나무들 있죠. 막 트리플 악셀하고. 와 데이트도 하고 부럽다.
나는 솔로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이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한 2시간 정도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만에 타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이제 약간 좀 그 옛날에 그 균형을 좀 기억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옛날에 그 균형을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스키가 더 쉽고요. 그리고 네, 저는 지금 한 바퀴 돌 때마다 지금 이 벽에 와가지고 허리를 펴고 있어요. 누가 30대 아니랄까봐.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저는요 오늘 남은 시간 좀 더 타다가 네, 집에 가도록 하겠고요. 네, 뭐 이제 겨울이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 올림픽도 있고 뭐 겨울 스포츠 그냥 오랜만에 올림픽 맞아서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다른 일상 콘텐츠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